자, 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20년 7월식입니다. 신차고요. 이제 15,000km 뛴 1500km 탄 아주 신차,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방문해 주셨고, 오늘 차량에 탄 흡기에는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에 N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하고 엔드머플러, 엔드머플러에서 탄이 들어갔고요. 지금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그리고 고스트 팩 다섯 장, 그러니까 패키지 1번 행사로 해서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85% 90% 세팅값은 됩니다. 제가 이제 고객님하고 미팅을 해서 요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아 차가 틀렸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장착을 했고요. 추후에 라파 플러스 원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장착하시면 되고요. 이제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1, 2차선 들어가셔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가 가볍게 빨리 치고 나가요. 이제 카메라 없습니다.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밟은 다음에 좀 뒤늦게 출발하는 맛이 났다면 이제는 딱 이제 엑셀 뛰셔야 돼요. 계속 밀고 가니까. 네, 엑셀 미리미리 뛰셔야 돼요. 네, 지금 잘 먹었네요. 쭉 계속 직진해서 언덕도 치고 올게요. 그 언덕 가서 그 항속주행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 1차선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2차선으로 이제 계속 가시면 돼요. 이제 제가 유턴하는 데서 유턴하면 되니까. 역시 운전이 잘하시네요. 아, 오늘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고객님이신데 전화 통화할 때는 이제 한 60 초반 막 이렇게 안 느꼈거든요. 그래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 언덕도 그대로 쳐볼게요. 운전을 좀 오래 해 보셔서 차 편하는 거를 바로바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잠시 후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많이 그 우웅하고 그 네. 우웅하고 막 바뀌었던 거 80에서 이제 네. 치고 올라갈 때 네. 70에서 80으로 치고 올라갈 때 우웅하고 차가 많이 떨었는데 네. 지금 그게 약간 있긴 있는데 많이 좋아졌죠.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라파 플러스 원 하시면 그런 게 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한번 장착하게 되면 조금씩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언덕 올라올 때도 아무 부담 없잖아요. 지금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저 3명, 성인 3명 탔는데, 그죠? 달라졌네요. 네, 달라집니다. 이제 타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한번 올려서 차 없을 때 150이든 160이든 한번 밟아주시라는 게 엑셀 뜨세요. 계속 밀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게 엑셀을 미리 뜨셔야 돼.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계속 밀고 나가죠.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대로 계속 밟고 있다가 뛰면 속도가 빨리 주니까 지금 계속 밟고 계셨던 거거든요. 미리 떼셔야 돼요. 이제 차간골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미리 엑셀을 뜨세요.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밟게 됩니다. 계속 튀어나가서. 이제 여기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미국모대 앞에서? 예, 직진 내려가야 됩니다. 더 지금 여기 내려갈 때 한 60km 정도만 마친 다음에요 엑셀 100% 떼보세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탔는데 알거든요. 이 차 우리도 작업을 해서 지금 잘 먹었어요 이 차. 예. 근데 RPM은 네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서 있을 때 네네네. 한 타격 그대로는 이제 유지하고 있고 네네. 그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걸 하게 되면. 그리고 기아 변속이 RPM이 떨어진 상태에서 변속이 돼요. 전에는 뭐 한 2000에서 바뀌었던 게 뭐 1700이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됩니다. 지금 60만 맞춰놓고 자 60 엑셀 뜨세요. 네, 뗐어요. 뗐죠? 속도 카메라 한번 봐보세요. 지금 65 그죠? 이게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벌써 7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잘 먹은 거예요. 70이 넘잖아요, 지금. 이제 차간걸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밟아도 뒤늦게 막 나가던 게 살짝만 밟아도 이제 차가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뒷땡김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밀어주는 느낌이 나는 식으로 차가 네, 바뀌어버려요. 우리 그 네. 동네가 네네. 고바이가 그렇게 심한 고바이는 아닌데 네네. 차가 약간 그 땡기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오는 곳이 있어요. 네, 그거 가서 한번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한번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보시고 네. 전화 한번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아, 예. 타봤더니 이렇게 틀려졌어요. 이런 것만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를 영상에 올려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새 차니까 그렇죠. 그 뭔가 그 좋아졌다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받지 않죠. 오진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 틀려졌어요. 예. 예. 이제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50에서 60 올라갈 때 네, 넘어갈 네. 때 그다음에 네. 70에서 80 넘어갈 때 네. 약간씩 엔진에서 이 웅 하고 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AS 그 들어가 봤어요. 네, 원래 그렇다고 그러죠. 확인 좀 해봐라. 그러니까. 네. 저 원래 그렇대요.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차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줄 말해야지 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개선을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방법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오게 됐는데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약 500m,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재밌어져요 차가.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장착하고 가장 좋아지는 건 운전이 편해져서 운전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차선 들어가시고요. 오르막이지만 지금 엑셀 뛰셔야 돼요. 잠시 후 오르막이라고 해도 이렇게 미리 뛰셔야지 계속 밀고 오잖아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미리 엑셀을 뛴다. 그러면 연비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연비가 계산해보니까 네. 1:1이 좀 못 되더라고. 보니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1:1이면 뭐, 이게 지금 공식 연비가 몇 킬로 나오죠? 이게? 차량 재원에 나오는 게? 그 뭐, 저 자기네들 말이 그 1킬로, 네. 1:1 정도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요. 새 차니까 이제 뭐, 네. 뭐 길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여기서 이제 차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 치고 나가는 게 틀려져요. 지금은 약간 오르막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아 변속 약간 그게 있었던 거고 잠깐 밟아도 지금 100km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노면이 이래서 속도가 좀 그래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죠. 저 보세요. 그죠? 발 뗐으니까. 네, 발 뗐는데. 뗐는데 계속 가잖아요. 이거예요. 저희 제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평지, 내리막도 아니고 평지인데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이제 가시다가 내리막을 만나면 또 엑셀을 뛰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약 500m 네.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사라졌네. 약간 그 우웅하고 네. 그 울었던 그 부분이 네. 그 약간 정유차 특유의 공명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약간 여기 70km시니까 이제 속도 조금씩 잡으시고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직진이에요. 70 차가 반응이 빨라지니까요. 아버님이 지금 원래 운전하던 습관에서 전에 달기 전에는 이쯤 엑셀을 밟다가 저기 앞에 쓰려면 여지쯤에서 뗐으면 가다가 서서 이제 근처 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됐다라는 걸 멀리 신호 보고 미리 떼셔야 돼요. 계속 밟고 있으면요. 딱 뛰어가지고 옮기는 사이에 축 밀고 나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 운전 식으로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면 가까이 가서 자꾸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멀리 신호 보고 차간 거리 보고 미리 엑셀을 자주 뛰세요. 그게 좋습니다. 반응이 좋네. 반응이 좋죠? 네, 네. 확실히 반응은 좋아. 예, 이걸 한 바퀴 타고 올라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또 틀려요. 조금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새 차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바로 그냥 네. 치네. 네, 그렇게 됩니다. 거짓말 안 하죠. 그러니까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버님 차량은 85%에서 90% 세팅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팅 값으로 이제 영상에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150% 180% 세팅한 사람들은 배 이상이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팅 통해서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다 선정을 해서 그 와중에 그래도 적게 하지만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드려야지만이 고객님들이 만족을 해야 환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장님 뭐 잘 하셨어요. 그 정도면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장착 전에 미팅할 때는 아버님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밀어붙인 것 같지만 만약에 그 팩하고 냉각수를 안 넣었잖아요. 이거보다 덜 느끼게 되면 이제 아버님 어떤 반응이 오냐면 좀 좋아진 건 같은데 뭐 타봐야죠. 이렇게 될 게 그만큼 더 투자해서 확실히 틀려졌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이제 우리 아들 차가 이제 2008년식 네네 그 소렌토가 있었고요. 아 구형 소렌토 같은 거 하면 잘 먹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엔진이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시끄럽죠. 네. 매연은 이제 내가 그 터보를 갈아가지고 가가지고 매연은 안 나오는데. 네네. 매연은 6%인가 뭐 7%인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엔진이 너무 그 소음이 시끄러워가지고 네. 아들이 그 차를 타라고 나를 줬는데. 네네네. 야 너무 시끄러워서 못 하겠다. 아직 그래서 아들 다시 조언했어. 그랬어요. 그걸 갖다 또 한번 해봐야 돼. 아 그거부터 해보면 아주 더 효과 봅니다. 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하여튼 뭐 저기 그 테스트 구간 하실 때 있다는데 하고 꼭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제가 하여튼 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 효과 많이 보십시오. 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